하고 시작한 겁니다. 무려 한 6개월에 걸쳐서 시장 조사를 다 했어요. 그때는 8%도 일반인들이 몰랐습니다. 지금은 스테비아, 소유진이 그래요. 소유진이가 이번 스테비아 커피 광고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딱 몇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스테비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 층, 기존층들은 설탕 세대고요. 미래 세대는 스테비아 세대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약 12%가 바뀌었다면 믿어지시는가요? 설탕 시장에 천조 시장에 12% 이미 바뀌었습니다. 오. 자, 근데 지금 1년에 평균 1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뇨입니다.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당에 시달리고 있는데 얘는 아무리 먹어도 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설탕에 300배짜리가 평균인데 저희는 600배짜리입니다. 그래서 칼로리도 제로죠. 당에 영향을 안 미치죠. 근데 영양소를 또 끝내줍니다. 치매 예방 성분, 노화 방지 성분, 그 항암 치료 성분이 다 들어있는 게 스테비아입니다. 안 가고는 못 배깁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죠. 자, 2006년도 세계보건기구, 2008년도 미국 FDA, 2010년도 유럽식약청에서 이미 빨리 이쪽으로 바꾸시오라고 권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코카콜라, 펩시, 미국의 어마어마한 150년 전통을 가진 카길사가 이미 설탕수를 잘라내고 스테비아로 재배를 전향한 지가 1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는 49개 대기업이 다 쓰고 있습니다. 이미. 자, 소주 다 들어갑니다. 전국 소주 다. 제주도 한라산까지. 비락식혜, 바카스, 비타오베, 막걸리, 짜파게티, 뭐 청정원의 모든 제품의 1위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4, 5년 전부터. 일반인들이 몰랐을 뿐이죠. 자, 근데 얘는 재밌는 게 설탕 원료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고 제약회사 원료로도 쓰입니다. 시장이 광범위하다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50만 평을 6년 동안 재배했는데 50만 평을 돈으로 한 사람은 1,000억입니다. 지금 현재 수학만 해서 갖고 와도 1,000억이에요. 6년간 인도네시아하고 캄보디아에 국가 정책 사업으로 선정됐고 저희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국영방송에 나왔고요. 작년에는 7개 신문사에 실렸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픈 게 뭐냐면 김인섭 회장님 때문에 이 기회를 참 소중한 기회가 됐는데 대기업들은 투자해서 협력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갑과 을의 관계가 됩니다. 너무 힘들게 대기업 투자에 그 저희가 6개월 마음고생 하다 보니까 제가 가뜩이나 시큼한 얼굴이 또 시큼해져 버렸습니다. 스테비아는 1년간 수확합니다. 1년에 7번 수확합니다.